말씀을 주셨어요. 같은 얘기인데 그린버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드리고 싶어요.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의와 저항인데 전의가 트랜스플란트가 적절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마들에서는 그 중립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안나 프로이드인데 안나 프로이드는 치료자가 환자의 이드나 이고나 슈퍼이고 어느 쪽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등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립성의 개념을 릴레이셔널 마들,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인터퍼스널 사이코어널리시스나 아니면 대상관계 쪽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도전을 그린버그가 얘기할 때 치료자가 과거의 대상이 돼주기도 하고 새로운 대상이 돼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대상 사이에 적절한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라면 트랜스퍼런스 대상,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 대상이 충분히 돼줘야 된다고 하는데 트랜스퍼런스 대상으로만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견뎌낼 수 없다는 그건 견디기 어려운 과거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이는 일어나서 치료자에게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 치료자의 반응은 그런 전이를 일으킬 만큼 중립성을 지켜주었는데 실제 반응은 새로운 대상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대상과는 다른 리스판스를 하는 안전한 대상이 돼줌으로써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중립성은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게 도와주는 과거 대상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과거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험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느냐가 치료에서 관건인데, 이 부분을 그린버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면 임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옵티멀 텐션이라는 건가요? 저런 개념.